마태복음 25장. 자, 지난 시간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던가를 얘기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였느냐?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거 참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란 것은 신분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 아들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아들의 영. 자, 이 성령, 우리로 하여금,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제 이렇게 성령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것을 예비 지식으로 하고 마태복음 25장을 가겠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그렇죠?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는 뭐는 없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약혼이란 거 없어. 처음부터 뭐예요? 약혼 대신에 정혼. 혼인하기로 정했어. 그래서 그 정하는 즉시 그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떠나고 떠나서 뭐 한다 그랬죠? 예. 그 두 부부가 살 집을 지으러 가고 그 집이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죠. 그래서 집이 완성이 되면 신랑이 와서 이 처녀를 데려고 합니다. 아직도 처녀는 처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무엇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첫날 밤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신랑,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자,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드디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10명인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했다. 나머지 5명은 뭐요? 지혜로웠다. 슬기로웠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그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그 10명 처녀 미련한 5명이나 지혜로운 5명이나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다 뭐를 가지고 있어? 등잔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등잔에 기름이 다 타면 그 기름을 다시 등잔에 넣어야 될 예비된 기름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충실한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문제는 이 미련한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등불이 어떻게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등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자기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내 등잔에 기름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름이 있으면, 등잔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그 불을 통해서 캄캄한 주위를 밝게 만들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계속 그 등잔불이 비춰주는 대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데 5명은 아예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기름이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인데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어 있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주위 어둠으로 쌓이는 주위에 무엇을 비출 수 있어요?
예, 네,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상구 박사가 이제 이런 뉴 스타트 일을 하는데, 성령이 계속 부어져야 계속 어떻게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어두워진 마음을 어떻게 밝히고 꺼진 유전자를 켜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수 있죠. 왜? 성령을 부어주면 저는 그 성령의 밝은 빛을 어떻게 여러분께 비춰드릴, 그건 이상구의 빛이 아니죠. 그거는 기름에, 기름이 타서 나는 빛이지. 예.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등자는 이제 납니다. 자, 또는 등자는 성경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경책을 보면, 아,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빛을, 예.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성령이,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받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성경책을 펴도, 아, 이 전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탁 이렇게 감동되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아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도 그때까지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그런 대로 계속 전진을 할 수 있었는데, 아,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불은 점점 꺼져가고, 그동안에 기름통에 예비된 기름을 예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등잔에도 기름이 없어지고, 그 기름 예비 통에도 기름이 없다. 이제 이런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 이거 또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막막해, 캄캄해. 아시겠죠? 이제 이런 그런 면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그래. 네? 너무 바빠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매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야. 항상 뭐요, 뭐, 무슨, 또 누구,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어쩌고, 뭐, 은행 일이 또 벌어지고, 뭐, 어쩌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자질구레하게 많으면 기름이 슬슬 떨어져요.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알아주세요. 자, 자,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자는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게 예비 기름통입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아. 신랑이 늦게 더디 오므로 다 졸려서 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아,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예, 그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자,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나눌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시겠죠? 성령은 각자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자꾸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예비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결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것이,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 딱 받으면 희한하게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읽고, 그 그럴듯하네? 그러면 그거요. 한 이틀쯤 생각 안 나. 또, 어디 가서 그거를 써먹어서도, 써먹고 나면 또 잊어버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영감을 탁 줘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깨우침을 받은 수준에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깨우침을 받고, 이런, 그를, 이제 느끼면서, 성령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눠달라. 이 나눠달라는 말부터가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 그렇죠. 대화. 직접적인 대화를 별로 나눠본 일이 없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좀 나눠달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자꾸, 박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참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지 그거 좀 알겠죠. 지금은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참 자주 했어요. 자,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살 것을 구하사라. 사라. 그게 좀 이상하죠. 성령을 파는 자가 있고, 그 성령을 파는 자한테 가서 뭐 어쩌라고? 성령을 사라. 이 말, 이거 참 골잡은 말이에요. 아니, 성령을 어떻게 팔며 또 사느냐. 그 참,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골치를 많이 썩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나냐, 이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안 되는 말이라는 것도,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아직.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보는 눈이 열리면,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또 보이기 시작한다. 척 보면, 아, 이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이게 저한테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게 지금 나의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을지라도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다. 그건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탁 오셔서 탁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목이 마르면 어디로 와야 돼? 물로 와야 돼. 목이 마른데 빵집에 갈 수는 없어. 그렇죠? 물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 예.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을 받아야지, 얻어야지. 예. 자, 그리고, 자, 물로 나오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물을 주겠다. 돈 없어도 괜찮다. 아, 이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도 성령이요, 물도 성령이요, 불도 성령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말은 성경에 많아요. 바람, 호흡,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자, 그래서 양식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먹어라. 먹되,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산다는 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그거를 산다고 산다는 뜻은 그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돈은 이미 누가 지불했어? 하나님이 대신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신 지불한 결과로 완불하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생명의 양식, 포도주, 생명의 피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요? 사준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결국은 본래 그것도 뭐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는 것도 역시 뭐요? 사는 거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건 사는 거지만은 우리는 은혜로 뭐요? 얻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 이제 그 당시 은 뭐 이런 게 돈이죠. 양식 아닌 것을 이게 너희에게 양식이 되지도 않아. 자, 여러분에게 진짜 양식이 되는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사야 돼?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사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 생명을 발견해야 돼.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해야 돼. 예.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바로 그 생명이 필요한데 자꾸 뭐만 배우고 있어요? 이런 율법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뭐 교리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배우고 이거 지켜 이거는 이 율법은 무엇을 뜻한다 뭐 이러면 상당히 뭐 모르던 걸 알았는 것 같은데 내 유전자는 전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생명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꺼진 유전자 켜지지는 않고. 뭐만 자꾸 커져요? 머리만 커진다. 그러면서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도. 그래서 왜 그런 신학적 교리 또는 성경을 무선적으로만 배워? 신학적, 학문적으로만 배워.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신학은 언제는 어떤 경우에는 써먹을 수 있어요. 아는 척 하고 싶을 때는 써먹을 수 있다. 아는 척. 그러나 신학을 몰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야 이걸 보니 역시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할 때는 조건 없이 주겠다는 얘기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며.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렇게 비싼 학비를 주고,
너희들한테 뭐 별 필요도 없는 거, 아는 척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돈을 주고 학위를 받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유전자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배우려고 학비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율법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못 보고 그 율법을 설명하고 그것을 그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잘난 척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아무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도와주는 대신에 그 일반인들의 어깨 위에 뭐예요? 구원받으려거든 이런 거를 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어깨 위에 무거운 뭐예요? 짐만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으면 만족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학문적인 거, 교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 아무리 배워봐요. 머리만 커졌는데 만족하지 않대. 예.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만 배운다.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란 말 뭐예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수시로 너희가 밥을 뜰 때도 내가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먹을 때도 뭐예요? 이제 됐다. 요 정도에서 수저를 하고 지금보다 더 이상 먹으면 과식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항상 누구에게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 청종하라. 그래하면,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도 필요 없고 박사도 필요 없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그 뭐예요? 그 음성만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공짜로, 그건 학비 필요 없어요. 공짜로 먹을 것이며 너희 은혜로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뭐예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신학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야가.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뭐요? 내가 석사학위밖에 못 땄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이런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기름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고 기름은 안 채워지고 뭐는 채워집니까? 지식은 채워집니다. 학위는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앞길을 밝히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기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아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 그래서 무엇에 들어간다고요? 예, 네, 그때 이제 결혼식, 혼인잔치에 그 처녀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아직도 학이 딴다고 밤샘하고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학위를 따가지고 왔지 성령을 받아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름을 채워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너무 늦었다. 내가 너희를 뭐요?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도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뭐. 그렇죠? 왜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모르는 게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미련한 처녀들도 누군지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놀라운 아 하나님 우리 아빠야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되었어 하는 그 놀라운 그 확신 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감성적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몰라. 너희들이 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면서 내가 모르겠어.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내가 좀 요즘 지내가 엄마예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이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적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니까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거라? 예배하고 있으란 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계속 받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충실한 교인인 것 같아도, 그래서, 교인인 것 같아도, 성령을 받은 교인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교인의 특징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싶고, 예, 모든 것이, 예, 예.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일과 성경 어디에 있는 어떤 말씀과 자꾸 연관을 시키게 되고, 아, 이런 경우는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항상 관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다들 다, 교회를 잘 나가고, 십일조도 잘 내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 잘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제일 첫 번째 탁 선포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탈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탈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탈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맡겼다. 예. 자, 자, 그래서 다섯 탈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가지고 또 다섯 탈란트를 남겼고, 두 탈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또 장사해가지고 두 탈란트를 남겼고, 한 탈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다시 탈란트 받은 자는 뭐요? 열 탈란트를 탁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좋아해. 네. 아, 또 다섯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탈란트 받은 자는 뭐요? 아, 네 탈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요? 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그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은 참 좋아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한 탈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르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이 사람한테 다섯 탈란트를 줬는데
왜 당신이 주지도 않는, 응? 이 사람이 벌은 다섯 탈런트가 다 가져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당신이 심지 않은 듯도 뭐예요? 거두는. 당신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다 뺏어간다, 이거지. 그런 분이다, 이거지. 내가 볼 때. 다섯 탈란트 줘가지고 다섯 탈란트를 더 벌었으면, 다섯 탈란트만 받든지, 무슨 여섯 탈란트만 받든지 하지, 왜열 탈란트를 뭐요? 다 받느냐. 당신은 참, 심지 않고 뭐요? 아는 것도 막, 다 거둔다. 이제. 그러면서 당신은 뭐예요? 굳은 사람이다.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제가 알았으므로. 뭐하여? 그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당신의 탈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뭐요? 감추어 두었 나이다. 보소서, 이게 당신 겁니다.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나?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로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나. 아니, 이 종이 악해요? 악한지 뭐, 돈 훔친 것도 아니고, 횡령 착복한 것도 아니고, 받은 그대로 뭐예요? 잘 땅에 묻어놨다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뭐예요? 돌려줬어. 그게 제일 뭐예요? 제일 안전해. 안전해. 그래서 요렇게 안전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 여기 제일 안전해. 11조 내라 그러면 꼬박 내고. 예배 시간에 꼭 맞춰서 나가. 왜? 하나님은 내가 아차 실수해서 조금만 나쁜 짓을 해도 뭐예요? 혼낼 테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세 번째 종이 나쁜 짓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심판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이 얘기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준 탈런트 가지고 돈 하나도 더 이윤을 못 남기면 뭐예요? 악하다고 그래. 뭐가 악하고, 뭐를 기준으로 악하고 선하다고 그럴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사를 더 잘해서 많이 벌면 선하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돈 하나도 안번 놈은 악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로, 능력. 아시겠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가? 아차,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 안 보여? 네,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보여. 근데, 진짜 다른 점은 뭐예요?
그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과 이 세 번째 종이 진짜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굳은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장사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두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만약 그 한탈 하나님이 준 한탈 한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본전을 뭐요? 날리면 자기는 어떻게? 잘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오해한, 조건적으로 오해한 사람.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면 더 칭찬해 주지만은 만약 본전 날리면 뭐 나는 잘릴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뭐예요? 그냥 주신 대로 돌려드리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늘에 가도 1등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하나님께 공로를 덜 세운 사람은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이코노미 클래스 중에도 좀 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십일조도 많이 한 사람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앞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그 공로에 따라서 뭐예요? 제일 별 볼 일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저 뒷자리 꼬리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런 것이 그래서 그 근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들어서 이 예화는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열 골을 맡아라. 너는 뭐요? 다섯 골을 맡아라.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종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혹시나 날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예요?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그 탈란트란 말은 사실 재능입니다. 재능을 돈과 돈처럼 그렇게 단을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과감하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두려우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왜? 실수해가지고 또 잘못해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문제다. 하나님이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예요? 굳은 분으로 보느냐.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같은 성령 얘기지. 장사 잘했냐 못했냐가 구원을 결정한다. 그런 결론은 조건적 결론은 내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입니다. 알죠? 자, 이제 세 번째. 결국 첫 번째도 성령, 두 번째도 뭐예요? 두 번째 예화도 비유도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너는 양이야. 양들은 내 오른편에 서라. 너는 염소구나. 너는 왼편에 서라.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양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그 이제 양들이 오른편의 양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린 것을 보고 주님을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저희는 그 기억이 뭐예요?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참 불쌍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전부 반대입니다. 그렇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저희도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례 주에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보고 공양치 않은 적이 그리고 그때마다 다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성령으로 도와줄 때는 여러분 도와줄 때와 성령이 없으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거 안 도와주다가는 뭐예요? 구원 못 받을라. 이거 십일조를 안 내다가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자. 이제 이런 것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선행을 하는 것이 다 뭐예요? 힘들어.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이거 안 했다가는 잘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랑을 많이 해요. 나는 십일조 아무도 빠지지 않다.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2019년에 이때까지 내가 3일 빠졌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예. 예. 불쌍한 사람 보고, 이거 도와줘야 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러면 도와주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지갑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지갑이 없어. 그러나 성령을 받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지갑이 없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갑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악령이 뭐예요? 지갑이 없어서 잘 됐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게 접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게 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주신다고. 지금 배터리 괜찮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직업 없는 게 잘 됐지. 그 사단이 그렇게 또 나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그런 나가 아직도 내 속에 뭐예요? 그것은 악령이 지배하는 나야. 그것은 옛날 나야. 그게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들기가 어떻게? 부끄럽죠? 쪽팔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가 이러지만은,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너라고 거룩하고 완전할 줄 아냐? 그래도 나는 너를 뭐요? 네가 정말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의로운 자로 내가 너를 여겨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테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너를 나는 절대로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기뻐해. 그러면 이상구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 비슷비슷할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맺어져 있는 그 관계가 다르다. 아시겠죠? 그거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이냐 염소냐의 문제도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런 이 글을 읽어보면 다 뭐 중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 같아? 행위. 그렇죠? 장사 잘 했냐, 못 했냐? 불쌍한 사람 잘 도와줬냐, 안 줬냐?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래요. 그, 이제, 사람들이 그래. 봐, 박사님 보세요. 여기 행한대로 그랬잖아. 근데 그 행함도 성령을 받은 행함이냐, 율법적인 행함이냐. 거기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불쌍한 사람 도와줬냐, 안 줬냐, 그 행위만 따져가지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도록 해주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더 깊이 알수록 그 내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를 보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성령이 저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나를 꾸짖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그 따위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 구원받기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구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령이 있는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더 깊이 느낄수록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감정은 더 감사한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폼 잡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보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자기의 신앙 생활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가만 보면, 뭐, 감사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성령을 더 많이 받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받을수록, 자기는 갈수록 보니까 자기는 더 죄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의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만큼 또 사도 바울은 솔직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가 부족함을 솔직히 뭐예요? 더 이상 폼 잡지 않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예요? 어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아직도 이렇게 죄가 남아있다니.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아, 결코 뭐함이 없다? 예? 네? 네. 로마서 8장. 그럼 우리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여 줄 테니까 감사하다. 내가 부족해도 뭐예요? 감사하고 나는 기쁘게 살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성령님께 뭐예요? 다 맡기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가, 예? 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는가, 그런 모든 행위들이 성령의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안 하다가는 천국에 못 가지. 이렇다면 그것은 누구 말 듣고 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착한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믿는 거 돼버려? 사단을 믿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을 믿고 그렇게 하면 이 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불쌍한 사람 보고도 도와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래요? 별로 불쌍하지 않는 것 같아.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지혜야, 저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글쎄요, 별로 불쌍하다는 마음이 안 나네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불쌍한 마음이 나면 좋겠냐? 그냥 저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런 마음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준다. 지혜, 너 교회 몇 년 댕겼어? 근데 저런 사람이 하나도 안 불쌍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런 분이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뭐예요? 그 상태로부터 더 영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줄까? 그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그 성령께 뭐예요? 맡기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저도
여러분, 보면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 부부 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보면 열받는 순간이 있어 없어? 네, 있어요. 그럼 또 미워. 그러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믿냐? 예, 아직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도 안 미우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믿네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럴까? 미안하다, 힘든 여자 만나게 해주셔. 그런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도 네가 다, 밉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지금 너를 열심히 뭐요? 변화시키려고 내가 하고 있다. 빨리 해주세요, 좀 빨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크나 이봐라. 그거는 사단이 아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네 살밖에 안 돼.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 뭐야? 아들이 자기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뭐야? 아빠 나는 저 사람한테 하나도 안 불쌍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 이 말이.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성령을 잘 받으실 수 있고 가장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특히 우리의 마음 속에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악령이 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즉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꼭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단은 우리를 계속 조건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이 정도로 해서 네가 이것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웃기지 마. 너 봐. 내가 그런 나쁜 생각 네 그때도 했잖아. 이런 우리를 코너로 모으는 것이 악령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코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코너에 몰았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아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이미 구원하신 분이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악령으로 악령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